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제보가 뉴스다입니다.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업무가 마비됐습니다.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였습니다. 응급실에서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. 강경모 기자입니다. 들것에 실려 응급실에 들어오는 남성.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입니다. 상태를 살펴본 의료진이 검사를 권합니다. 원내에 도착을 해서 초진 진료가 끝난 상태였고 뭐 CT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. 잠시 후 의료진들이 다른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뛰어갑니다. 심정지 상태인 응급 환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. 환자를 살리려 애를 쓰고 있는데 앞선 환자의 보호자로 온 여성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.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는 설명에도 막무가내. 의사가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 앞에서도 막말을 멈추지 않습니다. 항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른 환자들은 꼼짝없이 대기해야만 했습니다. 정작 해당 환자는 정밀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의사는 보호자를 고소했습니다. 간단한 불평 정도로만 끝나시는데 이렇게 심하게 저는 제 인생은 처음이었습니다.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수는 없어요. 최근 5년간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 협박해 검거된 사람은 2,600명이 넘습니다.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폭언 등 단순 난동일 경우엔 경범죄 처벌이 고작입니다.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